집에 다녀온 후 은미 씨는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와 달리 주방에선 실비오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가정식 스파게티.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요리 자주 해요? 네, 예, 자주 해요. 저는 거의 항상 해요. 은미 씨는 너무 바빠서 저는 요리하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자주 해요. 요리할 때 항상 이탈리아 음식 만들어요. 하나만 김밥 만들었어요. 아마 김밥은 잘못 만들었어요. 은미 씨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실비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은미 씨 엄마, 어머니가 실비오 씨 싫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실비오 씨는? 제 생각... 나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문제 조금만 있어요. 큰 문제 보여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제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가 완성되고 테이블 세팅까지 마친 실비오. 언니 빨리 와 먹자. 기운 없이 앉아있는 은미 씨에게 장난을 거는 실비오. 결국 그녀를 웃게 만드는데요. 누구보다 지금 은미 씨의 기분을 잘 아는 그 실비오 표 귀여움과 푸근함으로 그녀를 식탁 앞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도 만들었어. 오늘 가장 속상했을 사람은 실비오인데 자신을 위해 만든 요리를 보고 감동하는 은미 씨. 이렇게 좋은 사람을 엄마는 왜 알아주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미안해. 뭐? 그냥 우리 집 갔던 거. 엄마가 그렇게 화냈던 건 실비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는 내가 뭘 하든 다 싫어하거든. 왜 싫어? 그냥 어릴 때부터 난 사공치였거든. 사공 뭐예요? 사공치가 뭐냐면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저요? 네, 내가 트러블메이커였거든. 맞죠, 그럼 트러블메이커?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빅 트러블메이커. 빅 트러블메이커 아니야. 작은 트러블메이커. 로마에서 회사를 다니던 실비오는 1년 5개월 전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왔었습니다. 친구가 요리사로 일하던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던 은미 씨에게 첫눈에 반한 실비오. 이탈리아로 돌아가 취업비자를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은미 씨와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은미 씨는 제일 재밌는 사람이에요. 너무 예뻐, 너무... funny. 하는 행동이 그 일관된 거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좀 삶에 이런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국적과 인종이 다르고 애가 있는 이혼녀와 총각. 둘 사이에 많은 벽이 있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극복한 두 사람은 4개월 전부터 은미 씨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들의 사랑에 장애를 만났지만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고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휴일이라 대청소를 하는 은미 씨와 실비오. 직장에 다니는 그녀를 위해 평소 청소는 실비오가 맡아서 하는데요. 오늘은 기분 전환 겸 은미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장난을 치면서 청소하는 은미 씨와 실비오. 일이라도 둘이 하면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된 것 같아. 유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난 다 했어. 제가 아무것도 안 해. 아니야, 너 다 했어. 너 띵긋다 그렇지. 이탈리아에서 여자 다 해. 진짜로? 네. 진짜 그런 게 어딨어.
몰라. 남자 스트로. 맨 스트로. 여기서 어. 남자 한상 나 해. 여자 만나 예쁘다. 원래 여자는 예쁘니까 예쁘다고 남자는 아, 스트로인가. 그니까 여자가 남자 내게 있어. 어제의 우울했던 기분이 모두 날아가 버린 은미 씨.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닭살 행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실비오와 장난치며 웃는 이 시간이 그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 왔다 잠깐만. 누구야? 생각지도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엄마 왔어. 어떡하지? 자. 어떡할까 잠시 고민해 보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은미 씨. 결국 문을 열어주는데요. 집에 들어선 엄마와 큰언니는 실비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야? 안녕하세요. 이 사람 여기 왜 있어? 네. 아, 우리는 같이 살아요. 아니 언제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됐어요. 아니 그럼 니네들 둘이 지금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아니 여기 앉으세요. 딸이 동거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순자 씨.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에 큰언니도 당혹스러운데요.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거래도.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미쳤어? 아, 어? 내가 애도 하는 거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정말 로나. 너 언제 쳐들래? 어? 난 너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어? 이럴 줄 몰랐어.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이 사람 좋다고 아 진짜 알지 마. 어, 네가 지금 이런 나갔잖아. 결혼시켜달라고. 아파요. 아파요. 하지 마세요.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엄마.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나와가지고. 야 남의 집이야? 어? 남의 집이야? 아 두 분 다 가세요. 아니 왜 연락도 없이 막장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저도 돈 벌어요. 애기 딸인 이혼녀야. 응? 자네는 자네 나라에 가서 어쩌나 총각에다가 어? 괜찮으세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 자네는 자네 엄마. 나라로 가. 가라고. 엄마, 응? 엄마. 가라고. 엄마가 가. 왜 이 사람 보고 그래. 저렇게 철딱서. 믿기지 않는 현실. 거기에 한 술 더 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딸까지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썼다 그래? 나 내 놈 자식이잖아! 말을 할수록 엇나가기만 하는 딸을 보다 못한 순자 씨는 나가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실비오. 그 뒤를 따라 나가는데요. 가슴에 차오르는 화가 눈물로 터져나오는 순자 씨. 울면서 가는 장모님을 실비오는 차마 잡지 못합니다. 은미 씨와 가족들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갑자기 왔어요. 제 생각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부모님이는 우리 집 오기 전에 전화해요. Because they respect the privacy of children usually. I think it's that in Korea there is more 정, there is more that kind of strong bond between people. So that's why the parents do things like that. 은미가 엄마를 안 사왔어요. 저 때문에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며칠 후 실비오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 친구까지 불러 장모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데요. What do you think? Is there any particular way that I can do to get her mother to like me? How are you gonna live together? Yeah. It's not only a problem of the mother-in-law. I know. I mean, like it's just. You have to solve. I'd like to find out something. You gotta get a job first. Exactly. Yeah, got some money. Yeah. Ask her again.
Yeah, I should show her that her daughter is happy. Yeah. 알수록 더 어려운 실비오. 한국의 장모님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인 듯합니다. 다음 날 오후 지하철을 탄 실비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장모님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장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좋은 남자이니까 그 장모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은미 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순자 씨 집을 찾아가는데요. 과연 그가 생각한 대로 장모님에게 자신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왔던 곳. 오늘은 장모님과 친해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보세요? 네.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 장모님 계세요? 아니, 계시긴 한데 지금 방에 쉬고 계시는데. 예고 없이 방문한 그를 맞는 예. 넷째 혜미 씨. 예. 그녀와 첫째 강미 씨는 순자 씨 집 근처에 삽니다. 요즘은 자주 이곳에 들러 은미 씨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를 보살피고 있는데요. 장모님. 아니, 여기로 또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예,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무슨 얘기? 나는 자네하고 할 얘기 없어.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해? 장모님, 어디 가세요? 같이 올 거예요. 장모님을 무작정 따라가는 실비오. 어떻게든 장모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뒤쫓아오는 실비오는 무시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가는 순자 씨. 그 뒤를 웃는 얼굴로 열심히 따라가는 실비오입니다. 순자 씨가 장을 본 것들을 기어이 자기가 드는 실비오. 장모님이 싫은 얼굴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꼼꼼하게 챙겨들고 시장 아줌마들과 장단까지 맞춥니다. 그럼 맛있어요. 그렇죠. 사세요, 사세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실비오의 행동을 무시로 일관하는 순자 씨. 따라다니든 말든 말 한마디 건네질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기죽지 않고 뭐든 장모님을 따라하는 실비오. 그러다 장모님을 놓쳐버렸는데요. 실비오에게 말없이 과일 가게로 가버린 겁니다. 또다시 뻣뻣하게 장바구니를 채우는 실비오. 꽤 많이 산 것 같은데 무겁진 않을까요? 무거워요. 괜찮아요. 숯밖은 조금 무거워요. 괜찮아요. 실비오의 막무가내 배려에 순자 씨가 뱃기를 듭니다. 순자 씨 조금은 실비오에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곰살 맞게 옆에서 발음도 잘 안 되면서 장모님 장모님 하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찡한 구석이 조금 있기는 해요. 사온 물건을 핑계로 지방까지 들어온 실비오. 이번에는 주방일을 거드는데요. 넣어드릴까요? 아, 됐어. 일단 나 갈 거야. 아, 집에서 제가 넣어요. 빨래하고 전수하고 요리하고 언니보다 다 해요. 아, 이리 줘, 이리 줘. 딸 거야, 이리 줘. 네. 아, 이리 줘. 냉장고 안 넣어. 아니요. 응. 아, 이렇게 넣어드릴까. 그때 나리가 집에 왔습니다. 나리를 반갑게 맞는 실비오.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만들 거예요. 네. 나는 또 내일 스파게티 만들 거예요. 내일도 오시려고요? 예, 계속 굴 거예요. 아니, 뭘 맨날 다 와? 여기가 자네 집이야? 어서 가! 아, 계속 굴 거예요. 장모님. 내가 그런다고 결혼 허락할 것 같아? 자네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알았어? 빨리 가. 자네는 집 가. 아이고, 머리 정신 사노. 아이고. 엄마 화났으니까 오늘 그냥 가요. 맞죠? 장모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실비오.
짧은 시간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내일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I just wanted to be nice to her, and that's why I went to the market together and so on. And it's just, I think she's just saying no without knowing me, right? She doesn't try to get to know me. 항상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제 생각 prejudice 있어요. I will try to work very hard to change her mind.